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창원을 찾아 조선산업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우조선의 자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채권단인 금융기관의 고통분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조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워크아웃설에 휩싸인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도산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57조 원으로 현재 필요한 자금 지원보다 훨씬 크다며 문 전 대표에게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노동자위원장으로서 우리 회사가 유동성 위기만 해결된다면 연속적 개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중소조선소 노동조합도 거센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정책도 없이 구조조정만 강요하고 있고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을 제한해 수주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RG 발급 수수료를 과거에 0.7%를 받았다면 지금 국채은행들이 4%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과가 나겠습니까? 문 전 대표는 대우조선을 포함해 조선업에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도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혈세를 투입해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추가 지원금은 오로지 정기업의 회생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문 전 대표는 또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해 대기업 노조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상위법 위반 지적이 제기된 미래교육재단의 조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담긴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자문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된 건 상위법 위반 여부. 도의회는 지난 1월 위반 여부 확인에 대한 도의회 자문 전문가의 검토 자문서를 받았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재단 수익 사업의 도의회 사전 승인 조항이 상위법에 상치되고 사무국 직원 조항도 문제가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도의회 사전 승인 조항은 가능하지만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공무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당장 실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모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뺀 채 문제가 없다는 검토 보고서를 도의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경남도청 고문 변호사들에게 따로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도의회와 경상남도의 자문 변호사 검토안이 상반됐지만 경남도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채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도의원들에게 경남도 고문 변호사 검토 자문서까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청 자문 의견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예를 들면 위법성을 논의하는 논거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소지 논란이 있는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한쪽에 치우친 법률 검토안을 채택하고 다른 검토안은 공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도의회를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마 선언 발언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당내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은 것에 대해 유죄가 된다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도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 1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내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저항 경남본부가 주최한 애국 경남도민 태극기 집회가 오늘 창원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탄핵은 위법의 위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국회가 탄핵을 강행해 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재판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사거리에서 30살 배모 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4km를 달아나다 길에 서 있던 47살 김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배 씨는 사망사고를 낸 뒤에도 1km를 더 도망가다 접촉사고를 당하고 뒤쫓아온 택시 운전자 58살 강모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3%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연안에서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몰거나 승선 인원을 넘긴 선박이 적발됐습니다. 창원해경은 어젯밤 9시 반쯤 창원시 속천항에서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몬 혐의로 70살 윤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